나 일단 심상궁 명장 덱을 좀더 짜봤어. 이거 나는 시즌2 메타 덱이 되지 않을까 싶어. 시즌2 메타 덱. 이 덱이 0티어 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CC기가 너무 넘쳐나잖아. 1시즌에도 한 초선이 정말 사기였던 거를 고려해보면은 이 시즌에도 한 초선 덱을 많이 쓰고 있을 거야. 사람들이 초반에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거기다 이번에 곽가라는 개 사기 무장이 이제 나오면서 곽가님 한 초선을 쓸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어제 이걸로 한 3시간 고민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곽가 너무 좋다. 곽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번에도 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곽가 얘기를 하면서 곽가 이 녀석 초선보다 너무 좋아요. 초선보다 좋은데 다만 초선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초선은 번개 엑스도이나 혹은 그 앵무점프를 든다. 왜냐면 얘는 탱킹 라인이니까. 곽가가 좋은 이유는 속도도 빨라요. 그다음에 뭐 3명이죠. 3명 대상이고 그다음에 65% 확률, 15%는 높아요, 확률도. 거기다 데미지도 좋아요. 초선이 좋은 이유는 딱 요거예요. 뭔 말이냐면 얘는 CC기 면역기를 가질 수 있다. 얘는 탱킹을 하니까, 그죠? 초선이 별로이란 건 아닌데 곽가가 상위호환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다르죠. 분명 CC기가 내분이라는 CC기가 제일 사기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내분이 최고 사기, 그죠?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니까. 개미지들도 지들도 이제 지들끼리 분배해서 싸우니까 알아서 버티기만 하면 돼. 근데 이번에 곽가가 이제 등장하면서 사실 뭐 곽가는 공포 플러스 침묵이란 말이죠. 거의 뭐 스턴 먹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게 있단 말이야. 사양 방존. 사양 방존이 생기면서 확실히 이 곽가랑 쓰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진기 보물인데 이게 그 앵무점퍼랑 똑같은 그 효과거든요. 50% 확률로 제어 면역이에요. 지력이 가장 높은 아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사양 방존을 좀 써야 된다 생각해. 왜냐면 지금 제어 면역이라는 게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어떻게 되든 제어를 면역을 해야지 그다음부터 싸움이 진행이 돼요. 왜냐면 지금 한 초선이 너무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양 방존의 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그 명현보죠. 아군에게 이 사마이를 갈아서 나오는 명현보. 아군 두 명에게 제어 상태 제거인데 사실 요거는 조금 위험, 이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명현보를 드는 애가 제어 상태에 걸려버렸어. 4분이 걸려버렸어. 그러면 상대한테 제어를 풀어주고 상대한테 힐을 내주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7초 때 그리고 14초 때 이럴 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액티브 데미지를 넣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액티브 스킬을 쓸 때가. 근데 이 A라는 무장이 명현보를 들고 있는데 A 이전에 우리 아군 B, C가 일을 다 해버리고 나서 A가 이 제어 상태를 풀어준다. 그 다음에 상대가 이런 식으로 된다. 진행이 초선이 먼저 내분을 걸어. 그 다음에 B, C는 내분 상태에서 어떤 스킬을 써서 아군한테 데미지를 막 줘. CC기도 걸고 그래. 그 다음에 A가 이 얘네한테 확률이 좋아서 두 부대한테 B, C한테 걸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확률이 좀 낮다고 생각해요. 명현보는 가져야 될 어떤 그게 많아. 명현보를 쓰는 애가 일단 CC 면역기를 하나 챙겨야 되고, 일단 CC 면역기는 어떻게 되든 간에 챙겨야 돼. 그죠? 근데 요런 거를 고려했을 때 사양 방조는 아예 지력이 가장 높은 애가 50% 확률로 면역이란 말이죠. 모든 상태에 대해서. 공포, 침묵, 내분, 모든 거에 대한 면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좋아요, 그냥. 패시브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도 생각할 필요 없어. 누가 먼저 쓰고 뭐 이런 거. 이 게임은 좀그 속도가 랜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정말 좋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 방준이 좋은 게,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다른 애가 들어줘도 되는 아이템. 그러니까 보통 내가 드는 아이템들은 저 전구국세라든지 그런 거 있죠. 자신의 시시기를 면역하는 거, 또 뭐야 탐진병부 등등. 내가 내 슬롯을 하나 써야 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곽가를 써야겠고, 곽가가 더 좋아진 점이 사양 방준이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덱이 될까? 그럼 곽가가 들어가고 사양 방준이 있어요. 그럼 곽가가 데미지를 높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제주작이랑 뭐 6도가 지금 제일 좋은 이 메타 쪽이니까 이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곽가가 이제 액티브를 쓰다 보니까 유비 아니면 제갈량을 좀 고려를 했어요. 사양 방준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갈량을 넣었던 거죠.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위나라랑 통나라 에다가 6코스트 12 써버렸죠. 그럼 남은 코스트는 8코스트에다가 지금 위나라 통나라 빠졌으니까 5나라 군웅 한 그리고 연까지 있죠. 근데 연은 보통 지금 뭐 쓰기 좀 힘들긴 한데 킹덤 덱이 확고하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갈량을 쓸 거라면 제갈량을 이제 통솔로 해가지고 생문으로 쓴단 말이지. 그래야 곽가가 지력이 제일 높아가지고 사양 방전 효과를 받을 거니까. 이건 이 덱은 곽가 데미지에 의존하는 덱이야. 곽가가 상대한테 상태 이상을 여러 번 걸어가지고 상대가 3명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시너지를 굴려가자, 이 제갈량이 힐을 하자라는 느낌인데, 이제 남은 걸 찾아보니까 뭐 5, 3도 있겠고, 조합이 5, 3 코스트가 있겠고, 4, 4 코스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마댕이랑, 처음에 이 마댕이랑 서서를 생각했거든요. 시즌2에 마댕이 새롭게 나오는데 한나라 창병입니다. 4코스트에. 이게 아군의 무력이 가장 높은 무장에게 액티브 데미지 15%를 늘려줍니다.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엔 헌재로 바꿨어요. 헌재. 헌재도 창병이고 탱커로서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좀 곽가의 데미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병법 24편을 좀 고려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궁병한테다가 궁병, 창병, 창병, 기병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4코스트이면서 다른 나라이면서 기병인 게 서서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액티브까지 쓰는 게 제갈량이 액티브 두번 쓰게 만들면 데미지 아프게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걸 고려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병법 24편으로 곽가의 데미지를 좀더 높여주고, 창병의 생존력을 높여주고, 이 서서한테는 힐량을 줬어요. 힐량을 높여줘가지고 데미지를 주면 많이 힐을 할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여기다가 야, 서서가 사실 아니어도 되는데 서서가 좋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전구국세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메타가 뭐야, CC기 면역이잖아. 전구국세를 보니까 전구국세가 딱 서서 거야. 서서 아니면 주준 거거든. 지금 CC기 면역을 해야 되는데 이 전구국세가 딱 이거예요. 얘한테 맞아요. 보면은 병력이 80% 미만일 때 무시 상태, 이거는 모든 거에 대한 면역이거든요. 18초 지속이에요. 근데 무력, 지력, 통솔 다 올라가. 스탯이 무력, 지력 둘다 오른다. 서서 거죠. 무력 데미지 주고 지력 데미지 주는. 그래서 서서한테 제일 맞지 않나 싶어갖고, 이 면역도 되면서 딜을 곽가 혼자 할게 아니라 서서도 좀 같이 하면서도 CC기 면역도 되는 이런 걸좀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팔면한검이 떠오르잖아요. 팔면한검 떠올랐는데 아까 카톡방에 얘기해보니까 곽가로 하면은 자전검이 좋더라. 자전검이 이제 CC기 걸리는 대상한테는 5%의 그 최대 병력 피해를 또 주죠. 그래서 CC기가 많이 걸려 있을 거니까 자전검을 주면 또 오히려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겠다. 생문 제갈량이니까 자전검이 두번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서도 물론 두번 때리기도 하면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요런 식으로 되면서 고려를 해봤습니다. 아, 전구곡세는 네, CC기 면역이에요. 제일 큰건 CC기 면역이고, 그 다음에 스탯도 50씩 3개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서서한테 너무 좋죠. 예, 50씩 증가되니까 이것도 좋은 거죠. 서서 같은 좀 애매한 무장한테는 요만한 게 없죠. 무력 지력이 50씩 올라간다? 얘가 둘다 괜찮은데, 둘다 성장치가 좀 별로라가지고 애매했던 친구인데, 거의 S급 무장이 되는 거지. 무력이랑 지력이 둘다 많이 올라가니까.
아, 그쵸. 그러니까 서서한테는 요걸 기대는 거야. 서서 1스킬에 기대는 거야. 1스킬 자체가 지력이랑 무력 데미지를 주잖아요. 그리고 치명타 확률이 굉장히 높아갖고 데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따져봤을 때는 팔면한 검이 좋긴 한데, 그보다도 이제 이 곽가의 시너지, 시시기와 제갈량의 또 생문과 이런 걸 생각하면 자전검도 좋겠다. 이거는 이제 팔문한 검도 대체 가능한 거야. 자전검. 자전검이 없다 이러면 이제 팔면한 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런 느낌이면은 일단 시시기 면역이라는 상태에서 굉장히 메타덱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데미지도 물론 엄청 좋아요. 이걸 어떻게 막지?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곽가가 너무 사기야. 해명에게 시시기를 걸어. 물론 이거에 대한 메타적으로는 또 카운터가 있죠. 이 게임은 뭐 무장도 많고 보물도 많기 때문에 다른 상대가 뭐 예를 들면 저는 사기병 덱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기병 덱을 생각해보면 뭐 사기병 덱도 전국옥새 누가 하나 들고 하나는 또 CC기 면역 아이템 하나 또뭐 들어가지고 한다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등으로 갈아서 주는 폭파장편. 폭파장편을 그러니까 뭐 보조, 조비 이런 애들 중에서 둘중 하나가 폭파장편을 들어. 그럼 얘는 침묵 면역이죠. 70%지만 좀 낮긴 하지만. 아군하나 뭐 이제 포항 같은 애는 무력이 가장 높으니까 얘가 이제 침묵 면역. 그다음에 이 덱은 침묵 면역 덱이니까 여기 병덕이 이제 뭐 전국 옥새를 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일단 다음에 생각하고 요거부터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덱 자체가 템포가 빠르냐 느리냐를 따져보면은 21초 만에 끝내야 돼요. 시간은 21초야. 왜냐면 사양방준이 21초이기 때문에. 좀 길면 30초. 30초에 끝낼 수 있는 덱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1초 지속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면 좋아. 빨리 끝내면 좋아. 그 사양방준 자체가 아까 제가 뭐 면역만 얘기했지만 일반 공격 피해 이것도 상당히 아프거든요. 무력 250%. 이게 이제 서서가 무력이 장작까지 들게 되면은 무력이 100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웬만한 뭐 조자룡 같은 느낌의 무력이 나오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30% 확률로 일반 공격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팔면한 검 나쁘지 않을 수 있죠. 무력 데미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크리티컬이기 때문에 아프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뭐 통솔이 높은 부대는 피해 경감도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습니다. 사양방준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또 넣어줄 수 있는 거야. 빠르게 죽이기 위해서. 크리티컬 21%인가요? 곽가한테 장자가 크리티컬 25% 그리고 무력 40이네요. 명중 확률 이런 것도 좋기 때문에 좀 초반 딜량을 많이 올리기 위한 이런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구요마는 사실 모르겠어. 이 자리가 사실 뭐 궁전령에다가 많이 쓰는 거 있잖아. 청랑서 이렇게 해도 되긴 돼. 근데 초반 데미지를 좀더 끌어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모구요마는 마지막에 이제 딜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모구요마가 청랑서랑 비슷한데 받는 힐량을 늘려줘요. 제갈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군에게 힐을 해주잖아요. 피해를 받으면 힐을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쵸? 가조자 느낌 나요. 그죠? 괜찮죠? 이게 상태 이상이 진짜 너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죠? 각카를 진짜 써보면 느낌이 확실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토지 시작하는 거 보니까 곽가가 진짜 미쳤더라고. 상태 이상 걸고 하는 거. 데미지도 엄청 좋고. 그래서 지금 데미지 증가를 많이 좀 꾀한 느낌이죠. 제갈량으로 또 해주고. 아, 그리고 여기 헌재를 넣은 이유가 이제 곽가 덱이 많이 나올 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마등이 좀더 좋긴 해요. 마등을 하게 되면 마등은 얘 자체가 액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갈량이 얘한테도 액티브 두번 쓰게 만들어주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도, 다른 애한테 이제 데미지를 높여주는 그런 식의 마등도 있는데, 헌재를 넣은 이유는 이 곽가에 대한 어느 정도 카운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그나마 카운터가 이제 좀 빛을 볼것 같아. 왜냐면 지력댁이 많아질 거거든. 이게 지금 사형방조는 50% 면역이죠. 근데 얘는 피해를 받을 때마다 35% 확률로 이제 침묵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50% 확률로, 35% 확률로 이제 이 침묵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카가 여러 번 때리기 때문에 뭐 3명, 3명, 2명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 아이템들이 여러 명에게 때리기 때문에 이 헌재가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이런 거를 헌재를 쓴다면 과카를 좀 카운터 칠수 있지 않을까. 100%가 아니니까 면역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밀어전을 좀 고려했을 때 헌재까지 쓴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메타 될것 같지 않아요? 왠지? 난 과카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 아무튼 요거의 핵심은 과카의 사용방준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좀더 좋은 게 있으면은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과카의 사용방준이야. 사용방준은 뭐 무장만 많으면 만들 수 있는 거고, 과카가 중요하죠. 과카에다가 제주작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작 데미지가 엄청나니까. 뭐 요거를 대체한다면은 이제 뭐 저런 거 있겠죠. 좀더 CC기를 많이 넣겠다라는 생각으로.